안녕하세요. 오늘도 혼자만 맛있게 먹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내일이 뭐 삼겹살 데이인가 본데요. 어제 삼겹살 두근을 세일을 하고 있어서 두근에 12,000원, 예, 1.2kg죠? 15,000원에 사서 어제 못 먹고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먹으려고 지금 굽고 있습니다. 굉장히 죄송한데 시간도 너무 늦고 안 구워 먹을까 하다가 또 밤에 술이 땡기니까 구워 먹게 되네요. 예, 여기는 이제 삼겹살 기름을 받았다가 제가 나중에 비상용으로 쓰고 나중에 뭐 저기 하면은 짜장 같은 거 볶을 때 넣어도 아마 맛있을 것 같은데요. 기름은 제가 따로 모으고 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이런나 이렇게 집에서 이 가족분들하고 이런 뭐 삼겹살이 됐든 뭐가 됐든 같이 맛있는 거 해드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예, 두근에 15,000원이면은 굉장히 싼 건데요. 제가 세일 안 할 때는 한 근에 한 13,000원? 14,000원 정도 생삼겹살 그렇게 구입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굉장히 싸서 삼겹살 데이라 먹는 게 아니고요. 그건 핑계고
굉장히 삼겹살이 저렴해서 구입해 보았습니다. 예, 고기를 좀 먹어야죠. 너무 안 먹어도 몸에 기운이 없고 그래서. 네, 불이 너무 세서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우니까 일부 창문도 열고 연기 빠지라고 후환 같은 거 그런 것도 지금 다 가동 시켜 놨는데요. 참 연기만 아니면은 냄새 배는 것만 아니면 삼겹살이 진짜 괜찮은데 이게 아직 뜨거네. 예, 아까 저녁에 제가 그 담배 만드는 영상을 보여드렸었는데요. 담배 만드는 거 굉장히 재밌고, 그래서, 그거 담배 만들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녁도 못 먹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삼겹살을 굽고 있는데요. 괜히 여러분들, 괜히 드시고 싶, 예, 괜히 삼겹살 보여드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우, 고기가 하루를 제가 집에서 냉장고에 묻혔는데도 괜찮네요. 퍽퍽하지 않고. 예, 그럼 대충 하나 싸먹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먹어서 죄송합니다. 예, 이런 거 제가 다 직접 김치 그리고 마늘 뭐 이런 거 다 썰었고요. 저는 또 삼겹살 기름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파절이도 제가 파 썰어가지고 묻혔습니다. 원래 양파랑 고추 뭐 이런 거 다 넣는데 귀찮아가지고요. 그냥 파에다가 간장 넣고 고춧가루 넣고 미원 조금 넣고 식초 넣고 그래서 제가 그냥 대충 만들었습니다. 또 파절이가 없으면은 또 저는 또 삼겹살 먹는 맛이 안 나더라고요. 삼겹살 먹방이 됐는데 다시 한번 혼자 먹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여러분들도 내일 가족분들과 같이 집에서 삼겹살 구워 드시기를 권유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쌓고 양파도 넣고 김치는 구워도 맛있지만 생으로 쌓아도 저희 김치는 약간 쉬어서 맛이 괜찮고요. 그래서 하나 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혼자 먹어서 생존. 맛있습니다. 삼겹살은 오늘 먹고 내일 먹어도 또 맛있더라고요. 제가 돼지고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고기 불 옆에 있으면 신선도가 떨어지니까 키워야 되겠네요. 맨날 이렇게 술을 먹어가지고 이것도 건강에 좋지는 않을 건데요. 그래도 이렇게 든든한 안주와 함께 먹으면은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마트에서 장을 잔뜩 보고 오늘 또 다시 가가지고 비상식량 하려고요. 참치캔하고 그 저가용 햄, 런천미트 햄하고 이것저것 잔뜩 또 사왔는데요. 근데 제가 요즘 비상식량 같은 거 시간 있을 때마다 항상 마트에서 사오면서 느끼는 건데요. 이상하게 뿌듯하더라고요. 예. 뭐 어차피 먹을 것들이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기분에 제가 마트 같은 거 차린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요. 그리고 오늘도 낮에 또몇 가지 주문을 해놨는데 저가형 한 1,000원짜리 파이어 스타터 한 30개 주문해놨습니다. 예, 싸게 파는 곳이 있어가지고요. 주문을 했는데, 뭐, 다음 주 되면 올것 같은데, 다음 주에 돼서 그 제품 오면은, 1,000원짜리 파이어 스타터도 소형이라 조그만데요. 그것도 한번 테스트 해볼 겸, 영상도 업로드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가 중국에서 주문한 제품들이 지금 안 오고 있는데, 보통 뭐, 어떻게 됐는지 뭐, 소식도 모르겠고, 어쨌든 도착하게 되면은 조금 희한한 제품도 여러분들께 리뷰해 드릴 생각입니다. 지금도 몇 가지 있는데 지금 이게 따로따로 온 것들이 있어서 같이 합쳐져야 제 역할을 하는 제품들도 있고 그래서 선뜻 보여드리지 못하겠네요. 예, 어쨌든 그렇고요. 저는 그냥 조용히 혼자 마셔야겠네요. 오늘은 술이 안 차서 좀 뭔가 좀 쑥스럽고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